네, 오늘부터 재개될 예정이던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마을회와 반대 활동가들의 저지로 다시 무산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합법적인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어서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앞 도로에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습니다. 5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막기 위해 월정리 마을회와 해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추위에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중장비와 철제 구조물을 실은 트럭들이 오전 9시부터 도착했지만 앞서 열린 집회 때문에 오도가도 못합니다. 공사 재개 첫날부터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면서 공사 차량들도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도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공사 첫날 소음과 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음막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1시간 만에 차량들을 철수시켰습니다. 공사 재개 명령을 받았으니까 저희는 시공사 발주처에서 그래서 당연히 공사 재개하려고 온 거죠. 공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지금 공기가 24개월 공기인데 지금 10개월은 지나버렸고 벌써 나머지 공기로 이거를 하려면은 투입비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월정리 마을에는 최근 문화재청에서 언급한 용천 동굴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이행하기 전에는 공사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폐화 돼가지고 지금 물건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월정을 바다도 지키고 월정 니도 지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겁니다. 아 계속 막아야죠. 우리 뭐 와서 보여주기 시기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든 막을 겁니다. 시공사 측은 이미 법원이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합법적인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고시문에 공사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된 14명 가운데 이번 집회에 참석한 3명에게 한 명당 하루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활동가 등 나머지 집회에 참여자 수십 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회를 이어갈 예정인데 공사를 강행하면 도지사와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이미 밝힌 만큼 증설 공사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또다시 재현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용환입니다.